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 전문가 오재훈입니다. 자, 2024년 7월 11일에 시행된 고3 대상 지구과학 2 학력평가 해설 강의 그리고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구과학 2 공부하신 여러분들, 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분발하시고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일단 총평 보면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에요. 지구과학 2, 2 과목의 어떤 일반적인 난이도와 견주어 봤을 때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평가 모의고사가 워낙에 쉽게 출제가 된 측면도 있고, 게다가 당시에는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6단원 행성의 운동 파트가 시험 범위로 추가된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6월 모평보다는 전체적인 출제 난도가 좀 높아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돼 있고 개념 학습이 돼 있고 기출 분석이 1차적인 수준까지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담겨 있는 20개의 문제를 풀 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현재 실시간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로부터 추산되는 등급 구분 점수, 평균 점수 등등의 데이터는 상당히 등급 컷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 학력평가는 N수생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죠? 고3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유는 일단 심화선택인 2 과목은 여러 번 반복학습을 해야 되는, 특히나 지구과학 2는 반복학습을 해서 빠뜨리는 내용이 있으면, 잊어버리거나 빠뜨리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재학생 여러분들은 반복학습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 여유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7월 11일 날 치렀잖아요. 6월 말 7월 초면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 시즌이거든. 그치? 학교 기말고사 준비하랴, 뭐 시험 치르랴 하면서 짧게는 1, 2주 정도, 길게는 뭐 3주 이상 이 지구과학 2 과목에 대한 공부가 소홀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모평 이후에 어쨌든 6단원 그리고 7단원 마지막 그 후반부 내용까지 진도를 빡빡 나가고 개념 복습 및 기출 분석에 대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대비와 겹치다 보니 조금의 학습이 소홀해졌을 여지가 크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지구과학 과목이 원이든 투든 잠깐 내려놨을 때 잊혀지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 일단 집중하고 공부하면 빨리빨리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습득이 되는데, 잠깐 방심했을 때 증발되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따라서 이런저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나오는 성적 데이터가 나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시겠죠? 단 명심하실 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금은 평균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지, 절대 이 문제 출제 난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아시겠습니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및 수능 수학능력시험, 특히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난도는 지금 이 7월 학력평가 정도보다는 조금 더 높을 여지가 있다라는 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지구과학2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학습을 했었던, 또는 지난해 또는 지지난해 아주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경험치를 쌓았던 소위 고인물들이 참여해서 성적 데이터가 산출되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2 과목 특성상 응시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인원이 조금만 더 공부를 하거나 또는 조금만 공부를 더 안 하거나 했을 때 나름의 평균 점수라든가 여러 가지 등급 구분 점수에 변동폭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론은 뭐냐? 이 문제 난이도에 절대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학습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정진하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어떤 몇 점이냐 몇 등급이냐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다른 주요 과목이나 다른 과목이면 모르겠지만 지구과학 2 한정 분명하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내용들을 채워나가고 실력을 쌓아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해온 공부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
당연하게도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실시간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로부터 산출되는 데이터는 조금 등급컷이 낮게 나옵니다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 그래서 본인이 알 거야. 아, 이게 한두 달 잠깐 손 놨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또는 아직 공부 안 한 내용이 추가됐더니 손을 못 댔구나. 또는 한두 달 전에 풀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만한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났구나. 본인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충 학습을 빨리빨리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점수에는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오케이.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개념 복습, 기출 분석 정리. 아시겠습니까? 실상 7월 학년 평가에 나온 문제들도 여러분들 특정 개념을 공부해서 알고 있어. 그러면 풀 수 있게 출제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 진짜 어려운 문제는 해당 개념에 대해서 빠삭하게 떠들고 다 얘기하고 과거에 출제된 기출 사례들에 대해서 다 풀 수 있어도 그래도 풀이 과정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실수를 유발하거나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구성될 수도 있다고. 실제 그런 출제 사례도 꽤나 있었고 지구과학 2에선. 근데 지금 여기 수록된 문제들은 그냥 공부를 해. 기본 개념 확인 정도의 수준 문제들로 20개가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풀었다라는 건 둘 중 하나라니까. 해당 개념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안 했거나 공부를 했다 까먹었거나.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틀린 거니까 공부를 안 했든 까먹었든 둘 중 하나니까 빨리빨리 해당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범위 개념 학습을 끝내는 것만으로 과거 기출 사례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점수나 등급을 받는 데는 크게 모자르진 않아요. 알겠지? 왜냐? 학습 분량이 많고 반복 학습에 시간 여유가 부족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범위에 대한 개념 학습 기출 분석을 완벽하게 끝내는 것만으로도 상대적 우위에 올라가는 게 가능해지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여름방학 기간 동안 가을이 오기 전에 9월 모평 전까지 이거 완벽하게 끝내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과거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응용되거나 변형되는 그런 문제들 자료해석에 대한 연습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더욱더 좋을 수 있겠죠. EBS 연기 규제 풀어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좋아. 그리고 절대 이 점수가 본인의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낙인처럼 찍히는 점수가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잘 나왔다고 해서 계속 잘 나오리라는 보장 없고요. 지금 안 나왔다고 해서 계속 그 상태로 머물 거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점수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점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월 모평 이전까지 전범위에 대한 개념 학습 완벽하게 빠지는 부분 없이 그리고 과거 기출 사례들에 대해선 그냥 아주 편안하게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설을 해내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실력을 만들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결국은 우리가 배운 개념 원리로 다 푸는 거거든. 오케이? 좋아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혹시나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점수가 조금 안 나왔거나 틀린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를 못 풀고 틀렸는지 지금부터 해설 강의 차근차근 이어나가도록 할 테니까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내용들을 챙겨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가 쉽건 어렵건 어쨌든 우리에게 제시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가고 얻어갈 내용이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죠.